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드디어 네모난 오브젝트에서 벗어난 캐릭터가 추가될 겁니다. 캐릭터를 추가함과 동시에 캐릭터 애니메이터의 기초와 애니메이션,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울 거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오늘 튜토리얼의 최종 화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뮤티의 기초 및 기초 움직임 프로그래밍까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첫 영상에서 이 강의가 튜토리얼일지라도 진짜 게임다운 퀄리티가 되도록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감히 캐릭터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캐릭터가 있더라도 마네킹 마냥 가만히 있으면 그게 보는 재미가 있을까요? 아니죠. 캐릭터에도 생동감이 넘쳐야 그게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각형의 플레이어를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고 애니메이션까지 적용을 해볼 겁니다. 튜토리얼을 넘어가기 전에 몇 가지 작업을 해줄 겁니다. 혹시 이전 튜토리얼을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에셋 폴더에 테스트와 튜토리얼이라는 스크립트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이제 필요가 없으므로 추가적인 공부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라면 삭제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번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선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스티로폼 튜토리얼 5.1리티 패키지 파일의 다운로드 링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떠받아 주시고 더블 클릭하여 임포트 해주세요. 임포트를 완료하셨다면 윈도우 패키지 매니저 유니티 레지스트리에 가셔서 2D 애니메이션과 2D PSD 임포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스티로폼 튜토리얼이라는 폴더가 생겼을 겁니다. 이 폴더를 보시면 캐릭터라는 폴더가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플레이어라는 프리팹 파일과 애니메이션 폴더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리팹에 대해서도 세 번째 강의에서 다뤄보았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더하진 않겠습니다. 네, 드디어 사각형 플레이어를 교체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교체를 하기 전에 기존 플레이어와 프리팹 플레이어에 붙어있는 컴포넌트들을 비교해 볼게요. 기존의 플레이어에 붙어있던 컴포넌트들과 조금 다른 컴포넌트를 하나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애니메이터인데요. 교체를 하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애니메이터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우선 애니메이션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뮤티에서 말하는 애니메이션은 이런 게 아니고요. 캐릭터 또는 오브젝트의 모션을 파일로 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파일로 저장하기만 하면 캐릭터가 저절로 움직이느냐?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는 직접 애니메이션들을 연결해 줘야 되고, 또한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관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것을 해주는 컴포넌트가 바로 애니메이터입니다. 애니메이터는 스테이트 머신처럼 동작하며 미리 선언해 놓은 변수의 값을 실시간으로 코드에 의해 받으며 그에 맞는 상황의 애니메이션을 재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우선 프리팹 속 애니메이터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그 전에 네모난 플레이어를 이제 삭제해 주시고, 게임 탭 옆에 애니메이터가 있을 텐데 이것을 눌러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애니메이터 탭이 안 보이신다면 컴포넌트의 애니메이터 탭을 컨트롤러를 더블 클릭하셔서 열수 있어요. 그럼 이러한 창이 뜰 텐데 이제 이 화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것을 구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 화면에서 보이는 네모 박스들을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애니메이션 하나하나가 하나의 스테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봅시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애니메이터 창을 한번 살펴볼까요? 맨 위에 초록색으로 엔트리라고 써진 박스가 보이시죠? 이 엔트리는 말 그대로 시작점입니다. 게임이 시작하면 이 엔트리에서 어디 스테이트로 먼저 갈지 정해주는 역할이에요. 보통은 아이들로 화살표가 이어져 있어서 게임 시작하자마자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는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재생되도록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초록색 박스에 애니 스테이트라고 적힌 게 있습니다. 애니 스테이트는 진짜 말 그대로 어떤 상태에서든 바로 이 스테이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 공격 버튼을 누르면 아이들이든 워크이든 런이든 상관없이 바로 어택 애니메이션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을 때 쓰는 거죠. 그리고 그 아래 빨간 박스에 엑시트 보이시죠? 엑시트는 이 스테이트 머신을 빠져나간다는 의미예요.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그냥 스테이트 머신 종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있는 회색 박스들은 아이들워크 같은 우리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들이에요. 결국 캐릭터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스테이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후 다룰 코드에서 animator.setBlot 같은 걸로 파라미터 값을 바꿔주면 이 파라미터에 맞춰서 아이들에서 워크, 워크에서 아이들 이렇게 자동으로 상태가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전환되는 거죠. 엔트리, 엑시트, 애니 스테이트는 애니메이터 생성 시 자동으로 생성되며 수동으로 추가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추가할 수 있는 스테이트로는 우리가 직접 만든 애니메이션 스테이트와 이후에 등장할 블렌드 트리 뿐이에요. 이셋 폴더에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을 애니메이터로 드래그 앤 드롭 하거나 애니메이터에서 우클릭 크리에이트 스테이트를 통해 스테이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 화살표와 주황색 스테이트들이 보이시나요? 그것이 바로 디폴트 스테이트, 즉 게임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실행될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를 의미해요. 보통은 아이들로 설정을 하는 편입니다. 게임 켜자마자 바로 달리면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로 두고 캐릭터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디폴트 스테이트를 지정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애니메이터 창에 들어가셔서 디폴트 스테이트로 지정하고 싶은 애니메이션 스테이트를 우클릭하고 Set as Default State를 클릭하면 지정이 됩니다. 다음은 트랜지션입니다. 스테이트와 스테이트를 연결해주는 선 같은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트랜지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이들에서 워크로, 워크에서 다시 아이들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트랜지션이 스테이트들 사이를 이어주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애니메이션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일단 현재와 같은 상태이면 어떨까요? 아이들에서 워크로 가는 트랜지션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아무런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 애니메이션이 끝나자마자 플레이어가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바로 워크 애니메이션으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랜지션마다 조건을 설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파라미터입니다. 네,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 알아봅시다. 우선 파라미터가 지원하는 변수 타입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파라미터가 지원하는 변수로는 플로트, 인트, 불, 트리거가 존재합니다. 플롯 인트 불은 이제 무슨 자료형인지 다들 대충이라도 아실 거지만 트리거는 생소하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트리거는 불과 유사하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불은 만약 트루로 바뀌었다면 다시 펄스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어야 값이 바뀌지만 트리거는 트루로 바뀌자마자 다시 펄스로 돌아가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트랜지션을 해야 할때 트리거를 주로 사용합니다. 파라미터는 애니메이터가 언제 어떤 스테이트로 넘어가야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 같은 거예요.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조건은 트랜지션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conditions라는 칸이 보일 건데 아랫부분에 더하기 표시가 있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조건을 추가해 줄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conditions의 조건이 하나 추가되어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스피드의 값이 0보다 크다면 워크로 스테이트를 전환해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트리는 여러 애니메이션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쓴 기본 스테이트 머신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트랜지션 해주면 파라미터의 값이 바뀔 때마다 모션이 부드럽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바뀌어 마치 뚝뚝 끊기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블렌드 트리의 경우 파라미터의 비율에 따라 모션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어 부드럽게 전환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 배웠던 겟의키스와 겟의키스로우의 차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스피드의 값에 따라서 아이들과 워크 애니메이션이 자연스럽게 블렌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실습에서 블렌드 트리를 이용해서 움직임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거예요. 블렌드 트리 생성 방법도 스테이트와 동일합니다. 애니메이터 창에 우클릭한 뒤 Create State를 통해 생성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실습을 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셋에서는 아이들과 워크밖에 없지만 이제 런을 구현해 볼 차례입니다. 인풋 매니저에 스프린트라는 키를 하나 추가해 주고 추가하는 방법은 사이즈를 1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맨 밑에 있는 칸에 클릭하시고 스프린트라고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네거티브 버튼과 퍼시브 버튼은 레프트 시프트 라이트 시프트로 지정해 줄게요. 그럼 이제 이두 개를 눌렀을 때 달리기가 되도록 구현해 봅시다. 키를 추가하였다면 애니메이터 탭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임포트 받은 SS에 이미 블렌더트리 예제가 있겠지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봅시다. 현재 존재하는 스테이트들과 파라미터들을 모두 제거해 주고요. 블렌더트리를 새로 생성해 줍시다. 네, 이름은 무브먼트라고 하겠습니다. 그후 여기다가 모션을 추가해 줄 건데, 모션 추가하는 방법은 클릭을 하시고 모션에서 리스트에다가 Add Motion 필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워크, 런총세 가지를 추가할 거기 때문에 세 개를 추가해 주시고요. 각각 모션에다가 아이들, 워크, 런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들은 모두 제가 업로드한 SS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들을 블렌딩할 파라미터를 설정해야 하는데 속도에 의해 움직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우리는 스피드라는 플롯 파라미터를 통해 애니메이션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파라미터에서 이 파라미터 변수를 스피드로 적용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렌드트리에서 애니메이션의 재생 속도 또한 조절해 줄수 있습니다. 각 애니메이션의 오른쪽을 보시면 시계 같은 아이콘이 있는데 이 칸들에 1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올려주시면 애니메이션이 더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워크는 1.5배, 런은 2배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0, 워크는 0.5, 런은 1 이렇게 수치들 조절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오토메이트 스레스홀드라는 걸 꺼주시면 직접 수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0.51을 그대로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스피드가 0.5일 때는 워크 애니메이션을, 0.8일 때는 워크와 런이 적절히 섞인 모션, 그리고 1일 때는 런 모션만 나오게 됩니다. 이제 스피드 파라미터를 컨트롤 해주기 위한 코드를 작성해야 합니다. 프로그래밍이 없는 강의가 될 뻔했는데 어쩔 수 없이 코드를 작성할 수밖에 없겠네요. 하지만 코드가 정말 간단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우리는 플랫폼어 게임이기 때문에 왈축 이동은 필요가 없어지고 그리고 불필요한 주석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불값으로 isRunning이라는 값을 만들 겁니다. 기본 값은 false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isRunning은 스프린트 버튼이 눌러지고 있을 때만 트루가 되도록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줍시다. 이 코드 한 줄로 Shift를 누르고 있다가 떼게 되면 isRunning이 true가 되었다가 false가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터의 파라미터를 건드리기 위해선 처음에 해주어야 할 작업이 있겠죠. 지난 강의 때 rigidBody 컴포넌트를 참조하기 위해 getComponent를 사용했습니다. 애니메이터도 마찬가지로 해주어야 합니다. 새로운 변수로 애니메이터 애님을 선언해주고 start문에 애님은 getComponent 애니메이터를 해줄게요. 또 새로운 변수로 애니메이터 파라미터 스피드를 조절하기 위한 AnimSpeed라는 변수를 선언해주겠습니다. 아이들은 0, 워크는 0.5, 런 상태일 때는 1이 되어야 하므로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X-Horizontal이 0이 아닐 때 조건문에 보시면 특이해 보이는 코드가 한줄 있죠. 이러한 문법을 사막연산자라고 부르는데 물음표 옆에 조건식이 돌아가고 물음표 바로 오른쪽에는 이 조건식이 true일 때 스피드 값을, 맨 끝에는 조건식이 false일 때 스피드의 값을 넣는 식으로 문법이 구성됩니다. 이 코드는 이러한 조건문과 같은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즉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isRunning이 true일 땐 플롯 스피드는 1을 값으로 가지며 false일 때는 0.5를 갖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맨 마지막에 애니메이터의 스피드 파라미터 값을 조절해 줘야 하므로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보겠습니다. anim.setFloat 파라미터 이름이 스피드이므로 스피드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아까 만든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넣어줍시다. 플레이어 애니메이터에서 우리가 만든 파라미터 이름을 스트링 형식으로 우선 넣어주고요. 그 뒤 우리가 바로 위에서 조건문 및 사물 연산자로 처리하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 스피드를 두 번째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니메이터의 스피드 파라미터 값이 업데이트 문에 의해서 매 프레임마다 갱신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 완료하셨다면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 플레이를 눌러봅시다. 네,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아이들 모션이 나오고 AD를 눌렀을 때는 걷기 모션, Shift와 함께 AD를 누르면 뛰는 모션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캐릭터가 왼쪽으로 이동해도 왼쪽을 돌아보지 않는 버그가 있죠. 이거를 수정해 봅시다. 네, 버그를 수정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이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 X호라진 달이 0보다 클 때, 즉 오른쪽으로 갈 때는 원 상태를 유지하며 반대로 0보다 작을 때, 즉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Y축으로 180만큼 회전, 즉 Y축으로 반전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코드를 저장하고 에디터로 돌아가 봅시다. 네, 이제 왼쪽으로 이동할 때는 왼쪽을 바라보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을 바라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는 캐릭터 이동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 겁니다. 현재 플레이어가 너무 천천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다운포스를 주는 방법과 게임이 없어서는 안될 점프 기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